아빠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아빠와 함께하는 분갈이를 하긴 할 건데요. 오늘도 지식적인 부분도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요즘 들어 댓글로 그리고 문자로 계속해서 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장님, 분갈이하고 물을 줘야 하나요? 이렇게 줘야 하나요? 저렇게 줘야 하나요? 하는 질문들이 저희 최근 댓글들에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럼 이 부분을 분갈이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한 번씩 설명을 드리자 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분갈이를 하면서 아이들 상태에 따라 물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할 분갈이도 어떤 아이들인지 지금 바로 보러 가볼까요? 그럼 오늘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갈이 플러스 지식 채널이라면서요. 네. 이 전 영상에서도 약간의 지식이고 이번에도 약간의 지식적인 내용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댓글에 몇 번 이렇게 이제 그 답글을 달아드린 적이 있는데 또 그건 이제 문자 말고도 또 역시나 이 대목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앞전 영상은 이제 언제 집어넣을까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해요. 맞아요. 그냥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다육 식물을 심고 나서 물 주는 개념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상황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분갈이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환경.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디에서 지금 이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지 베란다인지 노지인지 키핑장인지 뭐 어느 장소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계절에 따라 또 달라져요. 어떤 계절에 내가 분갈이를 하느냐가 이게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가 건강 상태, 현재 아이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정말 많은 걸 고려해야 하는군요. 또 한 가지가 풀분해서 분갈이를 하느냐. 네.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갖고 왔는데 요건 이제 저희가 분갈이를 좀 해야 돼서 갖고 왔어요. 이거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분해서 분갈이 했을 때 얘 또 상황이 또 달라져요. 아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또 이게 국내에서 거의 자생하는 아이들도 아니고 그래서 상황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은 뭐냐면 심고 나서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는 물 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다육이는 자체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당장 주지 않아도 뿌리를 내고 또 살아요. 간엽식물은 심고 나서 바로 물을 주지 않으면 며칠 놔두면 말라서 죽죠. 그렇죠. 근데 다육이는 물을 저장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목을 땡강해서 놔둬도 뿌리가 공중뿌리가 나서 살잖아요. 맞아요. 네, 이것도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물 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아시는 것보다는 상황별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다육이 키우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상황별로 좀 제가 말씀을 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요. 반드시 꼭 두 가지 점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일단 다육이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현재 다육이가 건강한 상태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상황이. 또 한 가지가 환경이 다육이가 클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육이가 살아가는데 온도, 습도, 햇빛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적절했을 때 그때 다육이는 굉장히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뭔가 힘을 얻고 뿌리도 빨리 내리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런 좋은 환경이나 또는
뭐 계절적으로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맞추기가 어렵고.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먼저 좀 알아두시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네. 네, 제가 그 미처 커피를 준비를 못해서 우리 마치 하우스에 온 우리 공방 사장님께 그렇죠. 부탁을 좀 했습니다. 아, 감사. 감사하고요. 공방 사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기 여기 공방 사장님. 아, 저요? 네. 도망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또 이 새끼가 맞아.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분갈이 할 때마다 여러 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자, 요 아이가 그 테라리언이라는 친구죠. 네, 테라리언이라는 아이고. 네. 네, 이거 받침대가 아니고 이것이 뚜껑입니다. 네, 커피 뚜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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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만약에 이 테라리언을 네. 이제 심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아이가 오늘은 실습 강의입니다. 네, 실습 강의입니다. 자. 뭐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손님분 할 때 이런 것 많이 이제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냥 오늘은 이제 상황별로 이제 물 주고 안 주고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요것은 흙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피트머스 계열입니다. 피트머스 계열이니까 털어 주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만약에 피트머스가 일반 흙하고 분갈이 했을 때 융화만 잘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요 아이를 털어주고. 네. 자, 이렇게. 최대한 좀 뭐랄까 이게 전입 부분. 그러니까 몸하고 이런 그 흙하고의 약간 분리가 되면 좋죠. 전입이 있으면 아무튼 뭐 저기 여러 가지 뭐 깍지도 그렇고 통풍도 안 되고 네, 통풍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안 좋으니까 가능하면 분갈이 할 때만큼은 네. 정리를 합시다. 그럽시다. 자, 정리하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됐죠. 네.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요런 뿌리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네네. 네, 그리고 이렇게 잔뿌리 있죠? 네. 잔뿌리는 정말 의미 없어요. 이거 기능을 거의 못 합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뭐 3분의 1, 네. 절반, 뭐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더 네. 없애시기도 하는데, 지금 요것은 한 절반만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쳤죠? 네. 그러면, 흙에서, 이제 뿌리에서 흙을 다 거의 이제 이렇게 빼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된 경우에, 원래는, 그 부드러운 흙이 훨씬 뿌리를 내는데 좀 용이합니다. 원래 그렇죠. 원래 용이한데 이제 여러분들 저희 흙을 이제 써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흙은 배수에 너무 신경 안 썼어요. 맞아요. 이제 배수도 많이 이제 그 배수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희 흙은 고운 입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 요 정도로 뿌리가 있으면 그냥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늘 이제 여러분들 봐 보신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심고 여기서 이제 야 이거 심는 방법까지도 말하나? 이렇게 약간 통통통통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그 사이에 흙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흙을 좀 많이 털었으니까 네. 자 지금 이제 요것은 뿌리를 지금 다 흙을 하고 뭐 100% 뿌리는 자른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현재 이 뿌리의 기능은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분간 새뿌리 여기 흙에 적응할 때까지는 뿌리의 역할은 없어요. 없습니다. 원래. 없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된 아이들은 당장 물 안 주셔도 돼요. 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가끔 다 하고 나면 손님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네네. 아시다시피 그것은 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여 모래 있죠. 네, 마사. 여 모래 예, 마사만 살짝 적셔 주면은 차로 이동할 때 이게 차로 이동할 때 통통통통 거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게 막 이리 갔다 열어 나갔다 막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딱 눌러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10일이나 보름 정도 있다가 물 주면 되는데 단
자, 지금 봐봐요. 젖어 있죠? 그렇죠. 젖어 있죠. 그러면 또 얘 상태를 봐봐요. 좋네요. 건강하죠? 네. 네. 굉장히 건강하죠? 요럴 때는 네. 그냥 보름 있다가 주시면 돼요. 보름 있다가 물 주실 때 지금 이제 좀 이따가 내가 여기 지저분하니까 한 번만 쭉 뿌릴 거예요. 네. 그 물 준 거 아니라고 그랬죠? 네. 물 주실 때는 이런 상태에서는 여기 저면 간수.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 해서 저면 간수로 네. 이렇게 잠깐 놔두시면 돼요. 저면 간수는 몇 시간 정도? 몇 시간이 아니고 저면 간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네. 급속이 있고 장기가 있다고 그랬죠? 네. 네. 이건 급속하실 필요 없어요. 아, 이런 경우에 먹었었으니까. 뿌리가 보름 정도 지나면은 근데 그건 또 이건 있어요. 지금 오늘이 1월 며칠이죠? 한 19일인가? 9일이에요, 오늘은. 아직까지는 다육이가 그 성장하고 뭔가 생장하는 데는 최적의 온도와 습도와 빛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안 죽고 뿌리도 빨리 내리고 네네. 그래요. 그래서 물을 한 요 정도 이렇게 놔두면 네. 장기간 놔두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고 네. 지금 물도 잘 먹고 있고 근데 뿌리는 이만큼 어느 정도 있고 그런 네. 경우에 한 보름 정도나 있다가 물 주시면 돼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놔두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것을 일부러 제가 한번 찾아갖고 와봤어요. 이게 이름이 요즘 이제 팬덤 골드라는 친구입니다. 팬덤 골드라는 아이인데 자, 요거 자 뒤에 봐보세요. 오, 대가 죽었어요. 맛이 갔네요. 네. 우리 이제 맛이 갔다고 표현하는데 어찌 되었거나 이게 진짜 맛이 갔어요. 네. 죽었어요. 그러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 뿌리 아무 의미 없겠죠. 그렇죠. 없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내가 딸내미 갖고 와가지고 자, 근데 여기 지금 어디까지 됐나 모르겠네. 혹시 다 망가졌으면 곤란한데. 곤란한데. 여기 지금 봅시다. 잘라봅시다 일단. 네. 이렇게 잘라봅시다. 잘라보면은 자, 일부 녹색인데 일부 이쪽이 안 좋죠. 가운데가. 이런 거 놔두면 다시 또 그렇죠. 또 썩어요. 아, 이거 안 좋은데요? 자, 이렇게. 아, 요거 안 좋은데요? 요것은 아예 망가진 거죠. 네, 요거 봐봐요.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 있죠. 그러니까 네. 깔끔한 녹색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런 형태 있죠? 네. 요런 형태는 거의 먹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네, 그냥 생한 고구마 같은 색감이잖아요? 예, 요런 경우는 거의 이제 이건 그 안 돼요. 네, 돌아가실 지금. 거의 돌아가시는 거고. 그래서 때로는 그거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절대 안 버리시는 분이 계세요. 미련이 남아서. 아. 그래서 요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말려놓으면은. 네. 또 기적적으로 이 부분이 점점 좋아져서 여기서 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네. 네. 진짜 안 버리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렇죠. 아까워가지고. 손님들도 이제 본인들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면은 그냥 자기 달라고. 네. 하시는지. 심어 뿌리 네. 내려보겠다고. 네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것은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렇게까지 손 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요렇게 된 경우. 네, 요렇게 그러니까 색깔이 어느 한쪽이 이렇게 먹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튼 여기 아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요것은 네. 요것은 일단 보류. 네. 요것은 아 이렇다라고. 아 제가 보류. 그리고 네, 우리 그 요거 한번 해 볼까요, 그냥? 자, 요것이 토스카넬리? 네,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인데, 요 아이를 한번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요것은 이제, 지금 엄청 건강해요. 네, 그래요. 제가 야외에 있던 아이라서 굉장히 건강한데, 불쌍하게도 이 영상 때문에, 이제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희생양이 되요. 네, 희생양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건강합니다, 이 아이. 네, 지금 진짜 좋아 보이는데. 미안하지만 마음이 되게 안 좋네요. 이제 심어 해놓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자라게끔 이제 그렇게 할게요. 그렇죠. 이제 너무 그 거시기 하지 마세요. 속으로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 요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뿌리가 상당 부분 망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 친구는 아닌데. 이 친구는 아니죠. 그렇죠. 네. 자, 이 친구는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것을 네. 자, 요것을 한 번만 씻어 볼게요. 네. 잠깐만요. 제가 안아서 할게요. 이제 볼게요.
자, 보면은 뿌리가 엄청 건강해요. 짠한데? 불쌍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너무 좋아 보인다. 마음이 안 좋네. 자, 자 이제 얘가 상해 있어요. 만약에 가정을 하면 얘가 상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똑딱 이렇게 잘라요. 네. 아, 짠하네.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진짜 미안한데. 자, 이렇게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그죠?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뒤집어서 네. 하루나 한 이틀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말려놓으면 돼요. 네. 말려놓고,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심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을 때는, 이런 경우 심을 때는, 물론 네. 이제 우리 여기 그 고운 가루가 많기는 하지만, 네. 자, 많기는 하지만, 상토 있죠? 네. 자, 상토 개념을 좀 많이 많이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그렇죠. 자. 왜냐면 이제 뿌리가 내려서 살아야 되는 게 이제 우선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상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만약에 하루나 이틀 정도 말려도 되고요. 지금 계절에는 사실은 또 괜찮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말리는 게 어찌되었거나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썩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루 정도 말렸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얹혀놓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얹혀놓고 네. 여기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에 쨍쨍한 데다 두지 마시고 그렇죠. 약간 반 그늘? 음흠. 약간만. 네. 그렇다 해서 너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사이에도 얘가 또 웃잖아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약 얘기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뿌리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토닉이라는 그 생리작용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호르몬제 개념이라고 그렇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것을 분무로 해서 네? 연면 시비로 해서 몇 번 이렇게 해주면 훨씬 뿌리가 빨리 내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토닉이 굉장히 네. 작은 양으로도 네. 능력을 하기 네. 때문에 한통 사면 평생 쓰실 네, 거예요. 되시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물이 주제니까 그렇죠. 뭐 물 줄 일은 없겠죠. 없죠. 그래서 한 보름이나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게 건강했어야 돼요. 네. 살짝 이렇게 보면은 뿌리가 살짝 나와 있어요. 맞아요. 보통은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내나 똑같이 물을 한 5분의 1 정도 저면간소 이렇게 해서 물을 네. 주시면 되고 점점 햇빛 쪽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안 그러면 우자랍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네. 바로 물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네.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벽어연금이네요. 네, 자, 보세요. 같은 아이였는데 네. 같은 아이였는데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 보이네요. 아, 네. 약간 물을 너무 못 먹었어요. 네네. 같은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얘도 물이 보면은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보면 네, 요거 쭈글쭈글하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어디서 정말 이거 갖고 싶었는데 네. 없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 상태로는 분갈이 하지 마세요. 아.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돼요. 물을 그러면 주었다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아이들 저면 간수 대신 뭐 해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소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건강한 상태일 때가 중요해요. 왜? 분갈이라는 것은 어찌되었거나 흙이 털리고 뿌리가 건드려지고 하니까 건강한 상태였을 때 새뿌리를 빨리 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요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물도 먹고 흙도 조금 마르고 그럴 때 하시고 여기도 보면은 요것도 하나 갖고 왔는데 자, 요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같은 아이였어요. 보면은 여기는 물 상태가 좋죠. 너무 좋아 보이죠. 얘는 물 상태가 너무 없죠. 네. 요런 경우보다는 이 경우에서 이 경우로 만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갈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 여기 봅시다. 자, 이거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네. 물론 이제 이게 이것은 흙이니까 보면 흙이에요. 네, 아예 흙이네요. 아예 흙이죠. 그래서 네. 가능하면 많이 안 털고. 네. 자 살짝만 위에만 이렇게 하고.
자, 이것은 그냥 막 하시면 돼요. 후기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고 그러니까 흙은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얘가 지금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흙에서 있어도 얼마나 있었겠어요. 지가 있어봐야 뭐 길어봐야 뭐 2년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흙은 그렇게 막 오염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심으면 되고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여기에서 요점이 뭐냐면 자, 흙이었고 현재도 좀 건강하고 네. 그러면 지금 계절에는 어디에서 키우든지 간에 얘는 물을 잔뜩 주셔도 돼요. 바로요. 네, 잔뜩 주셔도 돼요. 네네. 사실 얘도 이렇게 심으면서 흙이 안 쏟아지고 그대로만 들어가면 심어도 되긴 해요. 이해되시죠? 물을 바로 주면 되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심다가 흙이 좀 털렸다. 네. 그러면은 바로 물 주면 어떻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좀 기다렸다가 주면 안 그래도 좀 말라 있는데 좀 네. 그러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번 제가 여기다 한번 심어 볼게요. 이거 지금 별거형 금이죠. 네, 별거형 금.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네. 이해되시죠? 상당히 네네. 아파 보이죠. 네. 무게 없어서. 자, 여기 보면은 뿌리가 굉장히 하얗죠. 그러네요. 네,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네. 건강해도 여기 밑에 부분 있잖아요. 네네. 밑에 부분 살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아요. 새뿌리를 새뿌리를 좀 받는 게 사실 좀 좋긴 하기 때문에. 새흙에다가 네, 또 네네. 조금씩. 네. 그래서 이것은 이 뿌리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네. 그냥 심어도 돼요. 요렇게 쏙. 자. 요런 지금 물이 없는 친구들은 아빠 그러면 저면 관수라도 급속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급속이면 돼요. 왜냐하면 아무 흙 안 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겠죠. 아 그렇구나. 네. 자, 이렇게 해서 눈 깜짝하게 심었네요. 네, 자 이렇게 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심었죠. 네. 요 아이는 물을 잔뜩 주셔도 돼요. 지금 주셔도 돼요. 뿌리도 하나도 안 털었고 네. 건강하니까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물론 여름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여름에는 분갈이 하시는 분은 그건 잘못된 거고 애초부터 잘못된 맞아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갈이 하는 것은 언제든지 분갈이 하고 나서 바로 물 주시면 돼요. 그게 베란다든 뭐 키핑장이든 노지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네네. 물 주시면 오히려 엄청 빨리 적응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벤섬이네요. 벤섬인데 지금 요 아이는 이 분에서 지금 얼마나 됐냐면요. 거의 한 아무리 뭐 해도 8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뿌리 굵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요게 기둥이 지금 요게 지금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안 떨어지네요. 안 떨어져요. 여기에 지금 뭉꾸지도 않았어요. 저렇게까지. 근데 여기 보면 완전히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지금 한 8년 이상 됐을 거예요. 이 아이가. 설마 한 이렇게 두꺼운 걸 여기다 심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초창기 영상 때부터 제가 보여드렸던 거라서. 근데 여기 덴섬도 보면은 자 이게 지금 덴섬인데 상태 색깔을 한번 봐보세요. 다른 애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그죠? 왜냐면 이것은 물 상태가 지금 좋아요. 네. 근데 얘는 물 상태가 너무. 네, 혼자 겨울이네요. 너무 안 좋죠. 네, 눈이라도 맞은 것 네, 너무 안 좋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이게 분이잖아요. 그쵸. 자, 분인데, 제가 요것을 이제 오늘 이게 이제 분갈이 할 거예요. 네네. 자. 역사적인 날이네요.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 그렇죠. 아마 이게 그대로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빠질 생각이. 그래도 여기서 몇 명 컸는데 자기도 분이라고. 쉽게 빠지면 예, 자존심도 상하고. 그쵸. 명색에. 네. 생각보다 잘 안 빠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전혀 꼼짝도 안 하는데요. 이거 참 난감하네. 그냥 북을 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빠지겠지? 와, 이 꼬맹이가 이거 쉽게 봤는데. 아야, 꼬맹이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얘가 깨지겠는데? 그 분이 깨지겠어요. 그러면은 뭐 살짝. 왜냐면 나 그대로 흘러겠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네, 꼬맹이가.
와, 이게 나를 또 이게 살짝 긁어드립니다. 어. 나올 수 있게. 자, 아 진짜 이 꼬맹이가 너무 오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어가지고. 어, 나오네. 오, 역시. 이제 나오네요. 자, 문이 되게 낮았네요. 아 그러죠.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구멍이 두 개라고. 근데 이게 흙 흙을 넣고 그냥 뿌리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너무 잘 살아줬어요. 그래, 네. 이거 다 뿌리잖아요. 다 뿌리잖아요. 네, 네, 네. 뿌리. 별난 광경. 네. 아이고야. 자, 이렇게 지금 뿌리가 이렇게 그래도 이게 잘 살았죠. 네, 뭐 거지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새 뿌리를 이제 받는 게 사실 좀 좋거든요. 그래서 안에 죽은 뿌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 연애들을 조금 빼서 이렇게 살짝만 좀 털어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에 있는 아이들은 이게 뭐랄까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대로 빠질지언정 요것을 좀 제거해 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 뿌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보면은 이게 보통이 아니죠. 새로 태어난다라는 느낌으로 뭐 새 뿌리를 받으실게. 제 허벅지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네, 네 완전히. 아빠 허벅지 두 개 합친 두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심었죠. 네. 근데 잘 보시면 다 털지 않았죠. 네. 자 털지 않았죠. 자 이런 경우는 자 이만큼 하고 안에 있는 돌도 그냥 그대로 심나요? 네, 이거 그대로 심어야죠. 아 하긴 빼버리면. 어 이거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얘가 서운하겠죠. 아 가족이구나. 가족이죠 가족. 자. 우와. 이렇게 해서. 진귀한 광경. 아, 진짜 얘, 이 애는, 아, 우리 그, 뭐랄까, 몇 안 되는 그 작품이에요. 우와, 근데,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죠. 머리 색이 근데 보라색이네요, 쟤는. 아, 이게 물을 너무 안 먹어서. 물을 안 먹어서? 너. 왜냐면 얘는 바로 이 앞에 있어가지고, 우리 항상 여기 할 때 물 줄 때마다 그쵸, 그쵸. 얘가 꼭 스치면서 물 먹거든. 그렇죠, 맞아요. 어. 근데 얘는 저쪽 끝에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가서 물을 주지 않으면 물을 못 먹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댄섬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래도 초록색을 많이 띠는 애들은 대부분 네. 물을 좀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고 봅시다. 오, 근데 진짜 멋있네. 우와. 뭐가 얘가 자태가 장난 아닌데요? 자. 이렇게 됐죠? 네. 이 아이는 물을 지금 당장 듬뿍 줄 거예요. 아, 왜냐하면 흙이 다 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물을 주면은 적응하는 데 훨씬 빨라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아이를 물을 다 털어버렸다 그냥 싹 네. 털어버렸다 그러면은 바로 물 주면 안 되겠죠. 그쵸. 안 된 것보다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주는 게 조금 더 낫고 네. 물 주더라도 저면간수로 이만큼 해서 네네. 물기가 살짝 밑에가 이렇게 좀 보이게끔 그쵸.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물을 잔뜩 줘놔도 네. 적응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아... 이해되시죠? 그쵸.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예요. 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아 요거 하지 말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네 그래요. 뭐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 바늘렌즈요.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집에 있는 분갈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는 분갈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해서 네. 아우 먼지. 엄청나네. 손 쓰지 마세요 아버지. 자 이렇게 하고 자 흙을 넣어놓고 네. 자 요것도 이제 지금 이 분에서 10년 아무튼 넘겼어요. 근데 그래 보여 얼굴이 네, 되게 작네. 이게 정말 오래된 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작부터 요거 사실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 하는데 약간 늦어가지고 보면은 막 이런데 좀 죽고 그러니까요. 얘도 죽고 그러니까요.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얼굴들이 작아요. 진짜 작아요. 그죠? 얼굴들이 네. 작아요. 여기 이 아이가 여기에 한번 봐봐요. 여기 가서 봐보세요. 버날렌스라고 가서 보시면은 이 친구. 네, 이파리가 굉장히 크죠. 어이 다른 애 같다. 네. 이런 느낌인데요. 네. 저 친구랑 같은 애인데 저 네. 친구는 저렇게 얼굴이 그렇죠? 모래알만 해졌네요.
원래는 사실 조금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전에도 네.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너무 이렇게 일도 많고 워낙에 소장품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항상 한 템포 두 템포를 꼭 늦춰요. 아. 늦어져 버려요. 네네. 그래서 이 아이도 그렇게까지 왔는데 자 그럼 이 아이를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 네네. 자, 이 아이를 분갈이 하는데 이것도 아마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 이렇게 또 둥글지니까 그대로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네. 뭐 이제 이 대목만 보면 이거 분갈이 영상 같이 느껴질 수도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힘이 안 나더라고. 아 커피 수혈을 안 하셨구나. 뭔가가 하면서도 아 뭐가 이렇게 지금 부족하지 뭐가. 어쩐지 아빠 약간 기운이 없다 했어요. 숨소리에 기운 좀 덜 느껴졌어. 어우 이제 막 목소리가 이제 막 그지? 응 막 힘이 나요 막 불끈불끈. 불끈불끈. 좋아요. 자 요것을. 아 이게 이제 항아리 분이라서 그쵸 아무래도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가 해야죠. 아 그럼요 불가능은 없잖아요. 저희 불가능. 사전에 제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안 될 뿐이죠. 그렇죠. 안 될 뿐이에요. 네 불가능이랑 안 된다는 이제 말의 단어가 다르잖아요. 다르지. 뜻은 비슷한데 불가능은 아니었는데 안 돼. 그렇죠. 불가능한 건 아니었는데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처음에 마음을 어떻게 먹냐가 중요해.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애초부터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하면은 그건 이제 진짜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아, 그럼요, 불가능이고 그럼요. 우리는 된다라고 일단 가정하고. 하지만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 그럼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수능을 다 잘 봐야지 하고 보지만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참 이것도. 이게 조금 해도 이게 참 그 난감한 것이 지금 괜히 난처해 보이세요? 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빠져야지 이게 설명을 좀 할 건데 이게 그러니까요 된다고 해서 이거 그냥 다 잘라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뭐지 이게 영상을 컷 뭐지 그 편집할 수도 없고 그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게 약간 뿌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식적인 건데 오늘 분갈이가 또 돼버리네. 뿌리가 어이구야. 이것은 일단 죽었어요. 네, 죽은 건 정리를 미리 해볼게요. 안 그래도 해볼게요. 지금 복잡해 죽겠구만. 네, 죽은 애들은 미리미리 쳐버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나름 또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아이 하니까 다행이네요. 다행이지. 자. 자, 응원할게요. 영차! 아니 그런까지 뭐 그 영찰 영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럼 으짜? 아니야 그거 다지. 자 어때요? 아니 잠깐만 이거 좀. 상당히. 아 괜히 골랐어요? 너무 너무 어려운 골래요 내가 했네. 근데 사실 요 아이를 꼭 분갈이를 해야 돼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아 오늘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판단 미스네. 올해 분갈이를 안 해줬다고 저 집에서 나올 생각이 없나 봐요. 반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가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우린 또 자존심 있지. 끝장을 봐야지. 다육이한테 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분해서 빼서 하는 분갈이는 어때? 나왔네요. 나왔어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끊어져서 나오긴 하지만 이게 어차피 근데 밑에 뿌리를 다 제거할 거니까. 아 맞아요. 너무 오래돼서 가능하면 죽은 뿌리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게 지금 여러 나무라서 아, 한 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한 나무가 아니라서 자 이것을 일단 좀 빼고. 빼고 나니 더 커 보이네. 친구들이 자, 빼고 놔두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작은 집에서 네, 와 진짜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다 흙이죠 흙 아 그러네 흙은 이게 오래 둬도 사실 큰 문제가 안 생겨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걸음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걸음기가 많으면은 그 같이 썩어 네 맞아 맞아요 같이 썩는데 이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흙은 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것은 자 이렇게 놔둬. 쿨하셔. 자 이것을 자 이거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사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요게 그냥 그대로 빠졌으면은 이렇게 살짝 털고 밑에 살짝만 털고 네. 그냥 심어서 여기다 심어서 물을 바로 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중간에 이제 이렇게 끊어져서 나온 거잖아요, 뿌리가. 네네.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됐고 해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그 흙들을 좀 제거하고 네. 굵은 뿌리 놔두고 네. 그래서 그 굵은 뿌리에서 새로운 뿌리, 잔뿌리가 나올 수 있게끔 네.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분갈이할 건데 네. 원래 이게 이제 버날린스나 이런 프리티나 뭐 이런 종류들은 한 나무를 심지 않고 보통 기본이 3개에서 5개 이상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그 아시다시피 늘어진 아이들이잖아요. 네네. 집을 나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심어 놓죠 원래. 이렇게 굉장히 작은 섬에 발딛고 있는 애들이 같네요. 이렇게 다 털어버리니까 이렇게 많이 털었죠. 더 털면 이제 다 분리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털고. 자, 어디 봅시다. 이렇게 하고. 네. 자, 저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새 뿌리를 내는 데는 고운 게 유리하다고 그랬죠. 아주 왔다죠. 네, 왔다죠. 고운 게 왔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고운 걸로 살짝 고운 걸로. 네. 상토를 섞어줍니다. 자, 상토하고 질석인가요? 네. 약간의 역할들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제 자, 다르고 부드럽게 하면서도 그 다음에 흙이 아이고요. 자, 진짜 흙이 좀 들어간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릇이 나 전에 그 방금 떨어진 흰 그릇에 하시면 되지 않아요? 아유 너무 크잖아. 전에 우리가 저 양푼 다이소에서 산 거요? 다이소에서 살림 장만해 놓은 것들이 다 어디 갔어? 저야 모르죠. 원래 이제 물건들이 그러니까 예. 가서 또 사고 찾으려면 잊어버리고 그런 거지 뭐. 자 보면은 자 여기 여 아이들보다는 이 뿌리 내림 쪽이 거의 한 90% 정도. 그렇죠. 물론 이제 여 밑에 쪽은 요걸로 했으니까 네. 원래 여기에 퍼센트가 보통 물 빠짐이 한 30에서 많게는 40. 네. 보통 한 30 정도 제가 맞히거든요. 이게 7대 3. 네. 3은 배수 쪽이고 네. 그다음에 7은 약간 뿌리 내림이나 뭐 약간의 영향이나 이런 쪽이 맞춰놓은 흙이 이쪽 흙이고. 네. 자, 요 흙은 거의 그냥 뿌리 쪽에 90%를 올빵한 아이를 네. 하겠습니다. 올빵한 팀. 요것은 원래는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제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분갈이 할 때.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굳이 지식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뿌리 내릴 때에는 이런 흙이 훨씬 유리합니다. 고운 흙으로 편안하게 애들이 네.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너무 기네. 너무 길어. 너무 길어요? 잠깐만 여기 너무 길어. 다들 조금 길군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작업을 이거 인지를 좀 잡아주려고. 네. 자. 아까 떨어졌던 네. 친구죠? 네. 요 아이를 조금 더 벌려볼까요? 이게 좀 너무 벌리면 이게 거시기 할 건데. 그렇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숨 죽이게 돼요. 나도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보면은 이렇게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냥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얹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네.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운 흙들이 뿌리 내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식물을 키우는 재배 농가에서는 이렇게 거친 흙보다는 부드러운 흙으로 여러분들 사서 보면 알겠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배수가 7이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실제로 키우는 농가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뿌리가 빨리 내리고 성장하고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 아이는 지금 뿌리를 좀 내야 될 상황이니까 맞아요. 부드러운 흙 쪽으로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고 네. 또 저희 흙은 사실 다른 데 비해서는 훨씬 그 뿌리 내림 쪽이 많이 그 고려가 된 흙입니다. 사실 맞아요. 이것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뿌리 내린 데 유리하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운 흙을 일부러 좀 쓰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흙 쓰신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망가진 아이들을 저희 흙에 꽂아놨는데 뿌리 내림이 정말 좋더라고. 다른 흙에서는 네. 이제 배수를 중점으로 하면 그게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운 흙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옛날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육이를 조그맣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물이 잘 빠지는 배수 쪽에 많이 이렇게 하고 분도 좀 작고 그러면은 애가 얼굴이 작아져 버리죠. 맞아요.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네. 그래도 뭔가가 이렇게 조금 더 건강하게 좀 더 이렇게 얼굴도 좀 커지고 좀 윤기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흙이 조금 더 고와야 되고 분도 좀 더 커야 되고 그런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건데 무슨 소리죠? 아, 뭐 늑대 소리가 어떤 방금 어떠한 짐승이 하울링을 한 것 같은데 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사람 짐승인가? 아, 뭐지? 갑자기 뭔 소리가 여기가 늑대가 나오는 그런 지역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뭐지? 뭐지 진짜? 저희 진짜 산속에 사시는 줄 알겠어요 아이고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는 이걸로 네. 마사로 항상 마무리는 자 복토할 때는 늘 네. 주로 소립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심었잖아요 얘를 네.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보면 뿌리를 거의 다 털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는 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상황에서 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토닉 있죠. 네네. 네 위에다가 아토닉 이렇게 하면 또 오늘 또 아토닉 뭐 또 광고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토닉은 그거예요. 아무튼 영양제도 아니고 식물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주는 맞아요. 호르몬제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그 이제 뿌리에서 기능을 못 하니까 잎에서 기능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잎이 물 먹고 햇빛 광합성 작용을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영양분도 수분도 이제 뿌리하고 이렇게 그 왕래를 하고 네. 그러면 뿌리가 훨씬 더 이렇게 빨리 내리고 네. 더 건강해지거든요 뿌리가 그렇죠. 그런 역할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뿌리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잎에서의 생리작용을 할 수 있도록 네. 좀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게 만병통치나 뭐 만병통 그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얼마만큼 해야 돼요? 뭐 또 그런 거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다른 농약이나 살균제나 살충제는 똑같은 동일한 아이들을 두 번, 세 번 하면은 그 이상하게 되면 약해를 입어요. 그렇죠. 그래서 번갈아 가서 하잖아요. 네. 요 아이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맞아요. 약해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2, 3일 한 번씩 이렇게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강도를 세게 네. 하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가능하면 거기에 좀 맞춰서 하시고 맞아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요불급이라고 그렇죠. 너무 강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강하면 적당한 네. 그 거기에서 말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되고 그냥 이렇게 되시는데 우리가 그 분무기 있잖아요. 네네. 집에 보통 1리터 정도 보통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1리터 정도면은 그냥 한 1mg도 안 돼요. 네, 맞아요. 0.5에서 1mg 네. 정도
그램이 아니고 리터. 네, 맞아요. 주사기에 보면은 그 리터로 나오죠. 그쵸. 그걸로. 네. 그거에서 0.5에서 한 좀 많게는 1, 1이 좀 많아요. 맞아요. 그래도 많아도 크게 부작용은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잎에다가 뿌려주시고 밑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고 네. 그러면은 되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제 방금처럼 이렇게 분갈이 했을 때는 물 주셔도 되지만 네. 그런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물 주시면 좋아요. 아. 그럼 언제 물 줘야 될까요? 내일이나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있다가 네. 물 주시면 네. 돼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물 줘도 되거든요. 네네. 이제 아무튼 저는 그래도 환경이나 이런 게 다 모든 것들이 좋고 환경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심고 나서 물 주고 막 그러면은 모든 분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까 처음에 소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오늘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든 어디에서 키우든 간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심고 나서 물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아시겠죠? 요것은 바로 물 안 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것도 지금 하나 갖다 놨는데 이게 이제 분설이라고 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네요. 분설인데 똑같은 아이였어요. 근데 보시면은 얘는 아주 얘 반토막이죠. 네, 불가사리가 되어버렸네요. 근데 예쁘죠. 네. 예쁘죠. 색감이 예쁘죠. 색감은 빨갛네요. 얘 물을 못 먹어서 그래요. 원래 온 색깔은 물 먹고 그럼 건강한 색깔이 요 색깔이고. 그렇죠. 물을 못 먹었으니까 단풍지듯이 이렇게 되고 몸도 쭈글쭈글하고. 네. 그래서 요런 경우는 다시 요렇게 만드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아이를 내가 사 갖고 왔다. 네. 그러면은 저면 간수를 해서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통통하게 만든 다음에 살짝 흙을 살짝 말렸다가, 왜냐하면 살짝 말렸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네. 저는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상태로는 가능하면 분갈이 하지 마시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아이들은 조금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하시는 것이 뿌리가, 새 뿌리가 남으면 도움이 돼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아까 내가 뭐 한다고 그랬더라? 아리엘처럼? 요것은 그냥 제가 소장품? 네, 소장인데 사실 분이 엄청 커요. 그러네요. 요것보다 한 좀 작아도 될 건데. 네. 저는 이제 뭐 또 한동안 놔둘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버날렌스처럼 10년을 그냥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미리.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또 하우스니까. 그럼요. 그리고 요 아이는 아까 같이 뭐 그런 작업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게 뭘로 되어 있는 흙인지 뭔지 봅시다. 아마 흙일 것 같아요. 네. 자, 흙입니다. 흙이네요. 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그 분갈이 하실 때 이제 오늘 물 관련된 얘기인데 네. 이렇게 흙하고 몸하고 조금 분리를 이렇게 시켜 주시고. 아, 그 다음에 한 가지 댓글에 보면은 그게 하나 있더라고. 네, 그 답글은 제가 안 드렸는데 이분은 철화는 다 죽는다고 하시는 분이 저도 계세요. 댓글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이번 이 영상을 또 볼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철화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법은 사실 없어요. 네. 그 어떤 그 교과서적인 내용이 없어요. 네. 다들 이제 자기 경험에 의한 그런 건데, 이제 분명한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철화는 다른 생얼 아이보다 생장하는 게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생장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반 생얼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커요. 아, 신기하다. 네, 빠른 속도로 커요. 이게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빠른 속도로 큰다는 얘기는 뿌리가 네.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겠죠. 뿌리가 많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그 다육이를 이렇게 쭉 이제 몸소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데, 다육이가 잘 죽고 안 죽고는 환경도 물론 중요한데 현재 건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안느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분에서 분갈이해서 1년 2년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건강한 뿌리가 생성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
철화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장이 빠른 만큼 뿌리도 많아요. 뿌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뭐 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더 민감하고, 네. 예를 들어서 물을 이제 성장을 막 해야 되는데 그분처럼이나 배수에 엄청 좋은 흙으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못 먹겠죠. 그렇죠. 물을 못 먹으면 식물들도 몸이 약해져요. 막 약해지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밥을 못 먹으면, 네. 그렇죠. 강압성 작용, 물이 없으면 강압성 작용을 못 하니까 몸이 약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게 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는 한 가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물을 잘 먹어서 강압성을 잘해서 뿌리도 건강하느냐. 네. 지금 우리가 항상 그 다육이 얘기하면서 그 뿌리의 효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쵸.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흙에가 얼마만큼의 그런 그 효소가 그 생길 수 있는 유기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네네. 무기질 말고. 네네.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흙이 좋은 효소가 생겨서 흙을 개량해주고 그런 효소는 뿌리에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 효소가. 그래서 뿌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해주고 뿌리가 건강하니까 영양분이나 수분이나 이런 개념들이 왕래가 이파리에서 뿌리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이제 체관을 네. 통해서 엄청나게 하는 그런 모든 영역들이 다 효소가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철화 같은 경우는 물 관리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네. 제 경험이 그래요. 네. 경험이. 요거 지금 철화잖아요. 그렇죠. 네. 요것도 흙이니까 그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살짝 아시죠? 네. 쳤어요. 약간 뿌리 쳤어요. 네네네. 정말 화분이 엄청 커 보이네요. 네, 많이 크죠? 네. 많이 크고. 근데 뭐 화분도 뭐 할 겸.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요걸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저렇게까지 안 맞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제가 잘 맞히는 편인데 그렇죠.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이 화분 입 모양이랑 이 친구랑 정말 잘 맞네요. 길쭉하니. 그러니까 일부러 네. 일부러 이렇게 이제 했어요. 정말 잘 퍼질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아리엘 철화예요? 네, 아리엘 철화입니다. 네, 요거 아리엘 철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주제는 언제 물 줘야 되는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리엘 철화 요 아이는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얘가 물이 살짝 없다. 네. 완전히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심었을 거고. 네. 물이 지금 있잖아요. 그쵸. 지금 굉장히 짱짱하게 있고. 맞아요. 이것보다 물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심었다 그러면 제가 물 줄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 물 주변이냐면 흙이 거의 뭐 절반하고 다 심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저희 네. 이제 하우스나 이런 경우에는. 네. 네.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아리에까지 심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심는 것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분갈이 하고 나서 이후에 물을 언제 줘야 되는가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일주일 뒤에 뭐 보름 뒤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같이 아까 이렇게 흙을 거의 그대로 심었다 하는 것은 요즘 계절에는 물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훨씬 빨리 적응을 해요. 네. 그렇지만 애초에 이렇게 물이 빵빵한 아이들은 굳이 물을 안 주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물 주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어디에서 키우고 있는지 네.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네. 그리고 이런 분에서 이렇게 뺐을 때 어떻게 빠졌는지 음흠. 그리고 여기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네. 뭐 이런 많은 것들이 고려가 된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물 주는 것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어차피 여름에는 분갈이는 거의 절대 하지 마시고 네. 절대 하지 마시고 겨울에도 분갈이 해야 되는가라고 또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최적의 시기는 지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봄보다 더 좋습니다. 네. 봄은 분갈이 해놓으면 두세 달 있다가 바로
여름이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고 습한 계절이 바로 돌아와서 한번 분갈이 해놓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적응하는데. 그런데 3월달, 4월달에 분갈이 해놓으면 4월달에 해놓으면 5, 6, 7 2, 3개월 지나면 바로 장마가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봄보다는 사실 가을이 훨씬 낫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 관리를 조금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네. 봄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네. 봄은 굉장히 활성화가 빠르고 빨리 되는 만큼 이게 약해요. 식물들이 약해요. 근데 그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물 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방금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나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물 줄 수도 있고 네. 안 줄 수도 있고 15일 뒤에 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몸이 조금 약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지금 이 정도 햇빛은 괜찮은데 조금 강한 햇빛 있죠? 네네. 지금 이 정도는 괜찮아요. 햇빛이 너무 강하면은 그 뿌리 새롭게 내리는데 약간 지장을 줍니다. 자외선 지수가 너무 강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한마디로 몇 마디로 끝내야 될 상황도 아니고 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영상의 시간상도 그렇고 그렇죠. 영상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 정도 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물어보면 제가 많은 것들을 이제 일러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뭐 약 선전하려고는 한 건 아닌데 또 한번 얘기하지만 아토닉이 그런 데는 도움이 됩니다. 뿌리가 그렇죠. 약했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굉장히 하고 싶은 전화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영상 시간상 농축액으로 한 시간 네, 네. 동안 네. 아빠가 최대한 많은 걸 전하시려고 대배동에 가셔서 상태별로 아이들을 다 찾아가지고 와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주말이라 손님분들이 계속 오고 계셔서 아빠랑은 여기서 인사를 하고 오늘 심은 아이들은 엔딩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나만 한나만? 깜짝 놀랐어요. 뭔가 이게 뭐예요? 네. 오 마이 갓 깜짝이야. 아 이게 나도 찾아보고 뭔가 했네. 이게 개구리가 박제가 됐네. 어디서 나온 거야 갑자기? 깜짝이야. 아 나도 깜짝 놀랐네. 다들 깜짝 놀랐어서 그랬는데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빠랑 마무리 인사를 하고 네. 마무리 인사하고 그 한 번만 청소하는 그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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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청소하고 인사드릴까요? 네, 그래. 네, 그럼 물 청소 먼저 해볼게요. 그 아까 이제 요 두 아이는 물을 이렇게 그 그러니까 물 줄진 않아요. 네. 그냥 청소 개념으로 위에다가만 이렇게 요 정도만 하고 네. 요 아이들은 물을 줘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요 아이는 사실 물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고 네. 실제로 지금 얘하고 얘는 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물을 많이 줄 거고 얘는 그냥 적당히만 줄 네.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 아이들은 조금 줄고 요것이 지금 약간 이렇게 끼울어서 그러네. 돌박이 하나 있어가지고 돌박이 있어서 돌박이 자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전화해서 너무 예쁘다. 자 인사를 네네네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그럼 오늘도 굉장히 열심히 명강의를 해주신 저희 아버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